자, 인검이 끝났고, 야, 자,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동출하신 분들 오셨는데 지금 시간이 4시 반이 채 안 됐어요. 새벽 4시 반이. 빨리 와라. 오늘 열심히 할 거다 하셔가지고 점점 빨라지더니 4시 반에 출항하는 배는 또 처음 타보네요. 네,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아, 오셨구나. 네, 어제 아버님 칠순이라. 아,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어제 늦게 끝나서 못 올 것 같다가 미리 예약을 해놨거든요. 아, 윤재 형님이시구나. 사장님께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인성권이라고. 예? 인성권이라고 합니다. 인성권님. 저 홈피에서 보긴 했는데. 아, 네네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예. 예,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자, 인성권님하고 윤재 형님 두 분하고 같이. 어? 선장님이 단차 50cm 된다고 했는데 한 60, 70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선장님, 근데 오늘 워터멜론이라고? 워터멜론 쓰세요. 처음에 핑크부터 쓸래요? 그 맘대로 하세요. 아, 여기 처음 보이네. 뭐, 어, 그러네. 아,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시청자님들하고 동출을 해가지고 낚시를 같이 한다는 게. 어, 이 오채웅 씨랑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전곡항 쪽에 가니까 거기가 뻘 아니면 작은 자갈밭인데 거기는 바닥을 질질질 끌고 다니면 다다다닥 계속 좀 입질하고 가는 게 힘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이게 입질이다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터에서는 질질 끌고 다닙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아, 드랙을 너무 풀었나? 놀래미 같은데요? 놀래미 아니야? 광어. 오, 광해. 오. 알겠어. 오. 히트. 잠깐만. 저 내가 할까? 그냥 드롭봉해서 되나 보다. 한수했습니다, 한수. 근데 턱 하고 와서 먹기는 시원하게 먹는데 후두둑 하는 게 놀래미 같기도 하고. 아니냐 다를까 사이즈가 조금 작았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는 다섯 번째 잡으시는 분께 똥돌 한 봉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일 첫 번째라고 하시더니 늦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와, 이거. 70 이상 잡으시는 분께 무료 승선권 드리겠습니다. 달보기님 첫 승으로 잡았는데 제가 멘트를 못 날렸어요. 다른 분들 네 마리 잡았을 때 그때 올리세요. 미리 걸어놓고. 자, 여기는 물 속도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0.3노트니까요 입질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 후킹은 꼭 하셔야 돼요. 후킹 처음 작년 12월 28일에 처음 관광어 다운샷 했는데 그때만 해도 무창포에는 전부 다 챔질하는 행동이 만세를 천천히 불러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도 숏바이트가 하도 많이 나니까 그때까지도 만세였었는데 6월 접어들면서 후킹을 해라, 지금은 먹어도 숏바이트가 있어도 그 겨울 영등철처럼 웜 꼬리를 먹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숏바이트가 나더라도 끝에 살짝 걸려서 털릴 지연정 먹긴 먹습니다. 후킹은 필수죠 이제. 와, 시청자님들 굉장히 집중하고 계세요. 강태웅 들이셨네. 말씀도 없으시고. 물이 안 가네요. 자가 심심하게. 그럼요. 네. 네. 저는 못 잡았지만 대공어 잡는 거 많이 봤어요. 팔자 이상. 저 갔던 날도 한 팔자 몇 마리 나왔어요. 파이팅. 성호님 화이팅!
선장님이 제 릴을 뺏어갔어요. 선장님 릴 어쨌냐 그랬더니 신조 선장님 드렸다고 하네. 그래서 좌핸 릴 거기 있다 그러니까 못 쓴다고 제 거 주고. 에이, 촌스럽게 좌핸을 못 써. 내가 또 오늘 멋지게 좌핸을 한번 써봐야 되겠지. 저 오늘 오징어 갖고 왔는데 새미끼 좀 써도 되냐고 몇날 며칠 전화해갖고 졸랐더니 오늘만 써라 그러시더라고. 새미끼 한번 써봐야지. 실코 18호 가봐! 어! 잡았어! 잡았다고? 응. 오! 뭔데? 방어야? 응, 응. 놀래미?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왔다. 왔다. 놀래미. 오, 히트, 히트. 이거 엉덩아 엉키는 아니겠어요? 엉킨 건가? 여기는 고기요. 이쪽도 고기 같아. 응, 저기도 고기야. 아, 확 들었고. 오! 이야. 딱이다, 저거, 딱. 뭐야, 놀래미 오잖아. 딱 우럭채비였는데. 반을 다루시는 거 보니까 재용님 뿐이야. 왜 이런 게 나오지? 그건 놀래미 맘이지. 마음이 급하니까, 당체. 네, 이거랑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우럭 놀래미 싹 틀어버리겠어. 자, 여기 옆에 한 번 더 흘려보고요. 안 나오자 섬치기 하겠습니다. 섬치기. 40호. 예, 형님. 저 지금 2단 채비였어요. 우럭하고 놀래미 쓸어버리겠어. 아, 방 따와서 무슨 오징어냐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해요, 우럭이 좋은 거. 선장님을 친구로 둔 특권으로. 특권이지. 사실은 이게 방사배에서 생미끼 쓴다는 게 실례죠. 추를 평소보다 물때에 비해서 좀 무겁게 하고 쓰고 해서 엉치렁킴 좀 덜 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줄이 날릴 수 있어요. 뒤부터 들어가요. 어? 아, 요거는 합사가 조금 굵은데 1.25 선장님 드린 건 0.85. 야, 선장님이 촌스럽게 어떻게 좌핸도 못 써. 촌스럽기는. 난 오른손 잡이에요. 왼손은 멍청이에요. 자, 생미끼 바로 들어오죠? 바로. 어? 아, 생미끼는 또 촛바이트가 있네. 아, 이거 바닥이 아니고 난 입질이었는데. 히트! 3자. 어? 히트? 히트! 드랙 좋고. 드랙 좋고. 오케이. 버티고 살살. 놀래미도 떠줄게. 다 왔어, 다 왔어. 살살. 릴링 속도 아주 좋아요. 조금 더 들고. 오, 우럭이다. 3자야, 3자. 이야. 이거 뭐야? 3자 넘겼잖아? 오우. 선거 씨, 이따가 내가 광어 잡아줄 테니까 나랑 바꿔. 알았지? 우와, 빵 좋다. 이야. 와. 난 우럭이 더 좋아. 나한테는 왜 저런 게 안 잡히지? 아이고, 빨간 펄에 우럭이 큰 게 나오네. 시청자님의 어복을 뺏어와야지. 내가. 어, 히트인 것 같다는 말 원줄 엉키고 그래야지. 대광어 한번 잡자. 선 옆이라 바닥이 좀 거치네요. 오. 아, 바닥 좀 거칠어요? 거의 12동 파수 중인데. 어, 이거야.
오! 부러졌어. 낚싯대가? 예. 아이고, 가슴이 아프네. 그냥 릴링하면 돼, 릴링하면. 빠진 거네. 아, 부러졌어. 아까 테이프 안 달았어요? 응급처치. 오! 오, 깜짝이야. 큰 건가? 야. 부러기네. 울어, 멋있다. 세 명 다 울어. 어군이 바닥에 많아요, 지금. 어군이 바닥에. 살짝 깊어지네요. 바닥이 많으면 나한테 물려야 되는데. 히트! 히트, 히트! 자, 재영씨. 어우, 광해. 자, 감탄사, 에휴, 나왔어, 에휴. 선생님, 무슨 색깔이요? 멸치. 멸치? 이번에 잡으시는 분께 뽕돌입니다. 제가 잡을 때가 됐어 이제. 자, 잡으면 뽕돌인데. 수온 높은 줄 알았더니. 히트! 아이, 뽕돌 날라갔네. 아이, 기뻐해야 되는데. 우럭이다. 울어. 오, 이야, 뽕돌 날라갔네. 이런, 좋아야 돼, 말아야 돼. 뭐 잡아드린다고 하다가 뭐 챙피와 나가게 생겼네 이거. 아이고 배야. 달봉이야 부르지. 원래 첫 번째가 뽕돌이잖아. 선생님 버리고 한 거 하나 줄게. 야, 너 오늘 낚싯대 빌려주나 봐라 너. 재영 씨가 과묵하셔서 그렇지 배 굉장히 아플 거예요. 배 아파하는 게 옆모습에서 막 느껴져. 사자는 재영씨 드려야 되겠어. 아, 성곤씨 들리게 크게 얘기할 거야. 사자는 재영씨 드려야 되겠어. 나 광따만 하도 다녀갖고 이제 광따 초보 아닌데, 무늬만 초보인 척 하는 건데. 아, 성곤씨한테도 발렸어. 많이 잡으셨잖아요. 아, 나 한 마리 잡았어. 첫 수. 크다, 커! 선수는 다른겨. 5자, 어우, 5자 넘겠는데, 형님? 아, 뽕돌 날라갔네! 그렇지. 크면 뭐야, 뽕돌 날라갔네. 57. 사이즈 안 맞춰봐. 6이야, 6. 아, 60? 어, 딱 6. 58. 딱 6. 아이. 아, 정확해요. 아, 2cm 틀렸네. 자, 6자 하나 나왔네요. 왜 이래? 58인데. 6자는 이쪽 라인에서 나올 거야, 이제.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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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저게 문어 액션인데, 문어 액션. 참, 광따에서 선장님이 저러고 있으니. 자, 시청자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에이, 입질도 없는데 뭐. 발이나 먹어. 지금 더울 때가 됐어. 다 먹으면서 하는 거요. 이건 내 선장님 갖다 주고. 자, 꼬마야.
형님 여기서 끝마랑 가실 때 지금 앉으세요. 저기 예 맞습니다. 나는 좋아요도 잘 안 눌러서 아 요즘엔 오 요즘에 좋아요 누르신 분이 많아갖고 괜찮아. 네, 욕 같은 거 안 하셔서 좋아요. 네. 욕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잘 안 보게 돼. 나도 영상 올리고 내가 800개 하고 내 거 볼 때 있거든 TV로. 근데 애들이 어리니까 낚시 영상 보면서 막 내가 욕지거리 하고 하면 내 애들 있는 집들은 못 볼 거 아니야. 뭐 크부시야 뭐 하세요? 오늘 낚시하지 않니? 하세요? 온 거예요 벌써? 이따가 선장님이 어초 간다 그랬어. 어초 가면 재미는 있는데 막 털릴 때 1타 1피로 털리고. 선거씨 큰어스 있다가 우리 채비 바꾸기 바쁠겨 한번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터져. 아 지난번에 하도 터지니까 껌모가 놀리더라고. 2-3년씩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 좀 어떻게 한 1-2년 줄여주면 안 될까? 6년 파에 오늘 내가 어초 가면 잘 살아보겠어. 어? 나왔어?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사모님은 그러면 낚시에는 취미 없으세요? 어복은 좋은데. 어 그럼 무조건 설득해서 같이 다녀야 돼. 어복 있는 사람 옆에 가야지 고기 많이 잡어. 지금 봐봐 저 껌모 선장님은 실력은 진짜 좋아. 어복이 없어. 둘이 같이만 있으면 못 잡아. 어? 히트! 아우 와. 와 시청자님 어? 아니 무슨 초보라고 하면서 어종이 뭔지도 다 알아. 아 광어는 맞는데 광애네. 정말 히트야. 사연 이상하네. 분명히 이쪽이 먼저 가는데. 품이 히트 하셨어요. 근데 드롭봉 하셨어. 따문따문 나온다. 재현씨 계속 입질 없으면 저쪽 품위로 한번 자리 옮겨봐요. 품위가 아니라 얘 손수로. 꽁토 사은품 받자마자 바로 쓰시네. 저게 원래 내 건데. 그냥 하는 소리지. 왜? 와. 아, 광어 같은 광어 나왔다 이제. 4차 넘겠다. 오, 히트? 오. 폴짝 뛰었는데. 폴짝. 거의 다 올려놓고. 이거 너무 땡겨가지고. 폴짝 해서 도망갔어요. 아 뭐야 기승전 저도 탈출이래. 이거 한 7자가 넘는데. 오. 8자 정도 내 보였는데. 아니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긴 하는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와. 아 나 잠 못 잤는데 그런 거 놓치면. 오. 자 크게 8m 8m? 난 오징어. 원래 대광어는 진짜 낮은 데 있어요. 3m, 5m 미만에 있어요? 아 이거 입질만 하네. 아. 우럭우럭
야, 너 진짜 창피하다, 엄마. 이게 뭐야. 아, 진짜. 어쩐지 내리자마자 후두둑 하더라. 바닥이 있는 건 자신 있다고 하니까, 네, 금마 선장님이 아예 딱 넣어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동합니다. 없다. 아, 어초. 왜? 자, 거의 파묻힌 어초네요. 어초. 어초를 위해서 오징어. 어초에서 제가 초보라는 게 티가 납니다. 이게 경험이 없으면 긴장하게 되는. 자, 파묻힌 어초 진입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히트? 오, 더블 히트. 오, 크다. 우와! 대공 아니야, 대공? 아닌데! 아, 깜짝 놀랐네. 대공인 줄 알았어. 히트! 왜 난 히트 없어? 와, 싫어. 아, 성곤 씨 저 표정 좀 봐. 자신감에 찬 저 표정. 어우, 사이 좋아. 오! 오, 저 틀채 있어, 있다! 어휴. 선장님이 하는 말이 자꾸 이거. 4자! 4. 아니, 7자. 한 마리 잡은 다음에 또. 아, 어초가 시련을 줍니다. 선수에 있다가 선 밀어 옮겼는데도. 와, 어초는 진짜 초보한테 너무 힘든가 봐요. 생미끼도 써보고. 자, 여기는 4미터네요, 4미터. 오호. 자, 진입하네요, 슬슬 진입해요. 우와. 근데, 진입하자마자. 예. 아쉽다. 뒤에는 꼭대기에요, 뒤에도. 뒤에는 털렸어요. 자, 뒤에는 다 지났고요. 뒤에 또한 바닥 찍어보세요. 자, 3m 어쩝니다.
야, 뭐냐 도대체. 크다. 우럭 아니야 우럭. 어, 뭔데? 오, 뭐야? 야, 칠자 아니야? 칠자? 오, 꼬마, 이거 칠자 아니야? 칠자. 사진 한번 찍어줄게. 들어봐. 사진 먼저 기록이네, 또. 아, 나 이거 또 이거. 네, 아, 야, 칠자다, 나와봐. 이거. 나와봐. 한 바퀴 돌아야 돼. 오, 칠자야, 칠자. 난리 났네. 난리 났어요. 아이, 돌려서 찍어야지, 카메라. 한 마리 잡았나봐. 아이. 한 마리 찍어야. 각도가 왜 이래? 아니, 배 좀 잘 나오게 찍으려고. 아, 나 나오게? 진짜. 아, 나 배가, 예. 배가 이 중인데. 아, 예. 이거 65. 65? 야, 65? 뭐 이렇게 고? 빵이래, 와, 수심 대박이다, 여기. 와. 어? 선생님 34m입니다. 대박이다 여기. 아, 여기가 모래 글밭이에요. 이런 데에서 대강어 나옵니다. 굿. 아, 아까 선장님이 자 지루하더라도 좀 한참 흘리겠습니다. 예. 선장님이 어초에서 한참 노를 때 후미부터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후미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상처만 신나게 받고 오히려 선수 쪽에서 고기가 더 나오고 시청자님한테 멸치봉 구걸해서 쓰고 어? 아 작은 거다 작은 거 후두둑 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럭 같은 거였어 우럭 같은 거 애기 놀래미? 네 후두둑 그런 거 이렇게 쫓아내세요 쫓아내세요 그렇게 아 지금 선장님이 준 대강어 사이즈 좋은 거 65cm 짜리인데 빵 좋은 거 2만원 걸 좀 잡았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아침에 첫 번째로 사짜를 사짜 조금 오버하는 거 한 마리 잡아갖고 선장님한테 구걸을 했어요. 쓰실 거냐? 주세요 그랬더니 당신 하는 거 보고 하시길래 잘 보여야 됩니다 지금. 근데 성곤 씨는 광어 포 떠갖고 가시는 거예요? 네. 가실 거야? 그렇게? 진짜 맛있어. 냉동기가 있어가지고 광어 맛이 틀려요. 이따가 심에 피 빼고 여기다 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그럼 맛있어요. 예, 맛이 달라. 맨날 자랑하잖아요. 근데 먹어보면 자랑할 만해. 진짜. 아 멸치 말고 난 좀 시커먼 색으로 해봐야 되겠어. 힘들고 지치고 몸이 꼬지지해지는 시간. 네, 점심때 근처 몇 대가 딱이죠. 이거 낚시점에서 만지작대다가 하나 주워 왔어요. 배쏨이라고 하던데 이게 막 꼬리 살랑살랑 하는 거. 이거 잘 먹으면 한 봉지 사왔으니까 다 같이 쓰는 거야. 먹어야 말이지. 꼭 구독자님 시청자님하고 이렇게 동출하면 꼭 무지 잘 잡어. 동출만 했다 하면 창호씨가 댓글로 자기 연락처를 남겨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연락해가지고 내가 누구게 그래갖고 납치해가지고 갔거든. 혼자 7마리 잡은 거 아니야 그날. 와 진짜. 그래서 그럼 꼭 따라 나와야겠다. 내가 어복이 없지 않은데 꼭 기빨리는 느낌? 이런 게 있어. 아 이게 버징홈인가? 이게 물이 저항이 있으니까 더 많이 떠내려가네. 추를 확 올려보겠습니다. 어? 앞으로 보면 뒤로 들어가고. 아 여기도 어초야? 원래 나처럼 철삭되면 못 잡는겨. 야 꽤 나오지 않았어 오늘? 몇 마리 했게? 일단 지금까지 한 40? 40도 했나? 야 됐어. 왜? 왜? 아직 안 됐어? 그래. 야 아침에 되게 많이 나왔어. 오늘은 좀 사이즈 괜찮지 않아? 10명에서 24개 아직 안 끝났는데 많이 했네.
성곤 씨가 다 잡았어. 그래서 내가 못 잡았어. 기 빨렸어. 하여튼 초보라고 하시는 분들 말씀은 믿으면 안 돼. 아, 나 이러다 쭈꾸미 감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이거. 히트! 와, 큰 거다, 큰 거! 큰 거, 큰 거! 사이즈 된다! 오, 사이즈 굿! 이 찰짜다, 이거! 뭐야, 이거 굉장히 많이 풀어놔가지고. 오, 와. 아, 괜찮아. 아니, 낚싯대 확 했는데, 뭐. 오, 힘써. 오! 이거, 이거 큰 거다, 이거. 뭐 김팍세게 왜 그러세요? 아니 드릭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너무 쉽게 떨러. 아니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오나봐요. 이쪽으로. 아 나랑 뭐 살짝 나도 숨만 좀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떨러 이상하다 이거. 아니 나도 숨만 좀 보는 것 같아. 아니 몰라요 이, 이쪽으로 와서 그래. 나도 살만한 사이즈 그런 것 같아. 우와 내 이럴 줄 알았어. 와 대박이다 이거. 저 풀어요 라인. 이야, 이야, 이거. 7자다, 7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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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다. 사장님,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이거? 아이, 그럼요. 예. 화이팅. 꼬리가 들렸어도 7자예요. 와 대박이다. 어이 난 왜 안 나오지? 그래요? 사장님 무슨 색깔이에요? 저요? 예. 멸치 색. 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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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호가 사람을 물었어. 다시 멸치야. 와 한 방에 있구나 이것도. 와 오늘 진짜 전투 낚시다. 와, 오랜만에 이렇게 전투 낚시 해보네. 밧줄 있나 보다. 어? 어 히트다. 살아. 몇 잘까 이거? 머피 하지 말고. 와 내가 앞쪽에서 보니까 엄청 확 켰어. 시발이. 앞으로 시발이 남았어. 시발이. 와 깜짝 놀랐네. 아 베이트 크디야 크다. 그래 팔이 짧고. 윤재영 씨 랜딩. 오 육자 되겠는데. 어허. 눈으로 보고 하죠. 53cm. 자 현재 시각 3시 다 됐고요. 오늘은 3시 반까지만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어.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늦게까지 해가지고 배를 배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3시 반까지 30분 동안 전투 낚시 하시고 상쪽 들어가면서 식사하시겠습니다. 예. 와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전투 낚시다. 가는 성곤 씨가 웃음을 잃어가고 있어. 아이고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릴까? 커피라도 드셔야 아주 힘들지 않을 거 아니오. 선장님, 우리 시청자님들
클라스가 이 정도야. 아, 쉬질 않잖아. 근데 같이 똑같이 열심히 해도 난 왜 안 나오지? 이 어복을 나한테 줬나 보다. 그런가 봐요. 이 물고기 받아보시면 되잖아. 안 주면 막 엎드려 갖고 물 거예요. 막 자리에서. 히트? 커요? 나도 꽂아놓고 한번 가봐야지. 광어인데? 아, 방생 사이즈는 아니에요. 아니, 선장님이 이렇게 꽂아놓고 가면 잘 잡던데? 난 왜 안 되지? 저 자리만 되나봐, 재영씨 있는데. 그 자리는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냥 꽂아놔야 돼, 거기에. 오호 왔어. 뜰채 안 맞추면 되나 이거? 야, 뜰채가 직접 해주려고? 어, 얼마나 클려나? 200 차지네. 40 조금 넘네. 40 정도. 어, 낚싯도 많이 휘는데? 뜰채 말고 200 차는 거 없나 이거? 아, 아 그러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확 쏟던데? 이렇게 하고? 어. 아, 그냥. 오, 근데 힘 많이 쓰는 것 같다. 나도 이 색깔인데. 자, 살짝 올라가네요. 지금 여기도 포인트네요. 아, 작다. 작습니다. 달봉씨. 아, 드디어 한수하네. 난 시간이 촉박해야 돼. 맞습니다. 아닙니다. 도달이에요, 도달이. 거실인가요? 예, 도달이에요, 도달이. 와, 수심 깊으니까 당최.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오. 여기 지금 다 놀래냐, 놀랍이야. 아, 좋습니다. 우럭. 우럭 좋아. 억울한가 봐. 야, 달봉아! 떨려! 난 우럭이 좋아요. 육자요? 오, 힘쓴다. 뭘까? 개우럭 또 오자 아니야? 그러게요. 개우럭 아니야, 진짜? 여기면 난리가 났죠. 오. 오, 좀 커. 예, 네, 커요, 커. 또 왔네. 광어 아니야. 오, 개우럭이야, 개우럭. 와, 이거 오짜다, 오짜. 와, 이야, 미쳤나. 와,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이야, 진짜 이거. 와, 꽃모양 살려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 잠깐만. 그냥 놔? 와, 대박이다, 이거. 한번 재보자, 꽃모양. 히트! 히트! 깨끗하니까. 야, 이거 오자 되겠다. 43. 43? 야, 와, 근데 왜 이렇게 커 보이지? 형님, 7자 돼야 될까요? 아유, 나 7자도 더럽고. 우와, 막판에 갑자기 입질하네.
뭘까? 방어 같기도 한데, 방어네. 우럭이야, 개우럭? 오, 이야. 형님, 준 사자는 되겠는데요? 나한테 좀 우럭 잡아야 되는데. 아, 진짜. 우럭 사이즈 좋은 거 막 나와. 어? 뭐야? 이거 진짜 꼬전한데 물린 거 아니야? 아, 그죠? 그래요, 엉킨겨. 아니. 엉켰어. 아니야, 야, 죽이고. 아니, 저기. 선거 씨라. 야, 근데 저항이 좀 있다? 죽이고. 개구라. 아니에요. 아, 있어 봐. 이거 주인을 찾아야지. 어? 우럭만 나오네. 방어 두 개 나오고. 어? 일단은 우럭을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건 제 거예요. 아무튼 내가 아웃이 제대로 했어. 네, 얼른 또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 야, 이거 조하니. 그러게요. 줘봐라. 달리니까. 네. 저쪽 앞으로 가세요. 나도 저기니까 잡혀 있었어. 연방생은 충분하겠다. 26, 7? 나도 걸어놨는데 잡혔어. 안 남았는데 우럭 광어 섞여서 많이 나오네요. 날은 더워서 좀 힘들긴 한데 아 정말 재밌게 놀다 갑니다. 오, 입질 참 시원하다. 날봉 히트 히트. 오, 오, 드래키 차는데. 오, 차는데. 예, 광어일까 이게? 광어 애가 아니야. 영원한 광어. 아직 멀었네. 올라올라. 오. 오, 드랙 차는데. 아니야, 내가 조금 풀었어. 드랙 건들지 마세요. 예. 입질 시커나게 했거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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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좋은 거 한 마리 잡았어. 5점 되겠다. 아, 꽉 면했어. 아. 왜? 광어 첫수야? 아니요, 세 번째 광어지. 아, 광어 못 잡으면. 예. 밥 없어. 나 밥값 했네, 그러면? 그렇지. 아, 막판에. 아, 선장님, 여기 포인트 너무 좋아. 남자는 한 방이요. 아, 이제 재영 씨한테도 놀림 안 받겠다. 내 자격증 좀 해. 놀림. 와, 막판에 갑자기 윤재영 씨하고 인성권 씨.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기온도 뜨겁고 오늘 25일 내일 26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습하고 뜨거운 날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 자, 집에 빨리 가시려면 네다섯 마리 빨리 잡아요. 아유, 네다섯 마리만 저, 잡으면 됩니다. 선장님이 진짜 저. 아, 오늘 정말 열심히 재밌게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시청자님들하고 재밌게 하다 갑니다. 히트? 네. 오, 히트! 네.
자, 구독자님 막판에 큰 사이즈? 아니 작은데요? 응? 막판에 있습니다. 광원에. 광어다. 에이, 그래, 좋아. 좋아, 좋아. 멈췄나? 멈춘 것 같은데? 예. 엉킨 게 아니었어. 야, 그래도. 와, 형님, 아이. 어이. 사이즈가 바뀌었어. 저도 우럭이에요, 형님. 와. 준삼 짜면 되겠다. 어, 여기도 우럭이네? 예, 형님. 어우, 훌륭해요. 끝났어요? 네. 어. 쇼파이트 났어? 네. 어. 이상에서 빼보니까 몸이 틀어져 있어. 히트! 어? 놀래미, 놀래미.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얼른 뒤로 다 오세요. 돼지갈비도 있네요. 돼지갈비.